고 있는 외국인 수가 135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죠. 특히 세무서를 찾는 외국인 납세자의 발길도 늘어나면서 국세청에서도 외국인 민원 전담 창구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NTS 스페셜. 오늘은 외국인 민원 응대에 앞장서고 있는 남인천 세무서를 찾아가 봤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 130만 시대. 해마다 세무서를 찾는 외국인 납세자 수가 늘어나면서 외국인 민원 전담 창구 마련 등 국세청에서도 원활한 민원 응대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변화의 중심에 남인천 세무서가 있습니다. 세무서의 아침을 맞이한 건 다름 아닌 외국인 선생님과의 영어 회화. 그 업무를 하다 보면은 외국인도 간혹 많이 보여요. 근데 다들 좀 피하면서 자신감이 좀 부족해가지고 좀 많이 좀 머뭇거리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자신감을 찾으려고 그래서 한 번에 뭐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한 번 더 내뱉을 수 있는 자신감을 외국인들 상대하면서 뭐 세정에도 도움이 되고요. 뭐 제 일상 생활에도 좀 도움이 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는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세무서를 방문하는 외국인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들에게 친절한 세정 서비스를 펼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은 필수. 하지만 외국어로 대화를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게다가 어려운 세무 문제라면 더더욱 그렇죠. 이제 민원실하고 그리고 지방청 같은 데 갔을 때 외국인 업체를 조사하게 될 때 그때 영어 회화가 영어가 필요하다는 걸 상당히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냥 영어를 능숙히 할 때와 못할 때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영어를 좀 능숙히 하고 레터를 쓰게 되면 그 외국 본사에서도 좀 부담감을 상당히 느끼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일선에 와서 직원들이 좀 그런 거를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영어 동아리를 결성해 본격적인 영어 회화 공부를 시작한 남인천 세무서 직원들. 누구 하나 시킨 사람도 없는데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며 일찍 출근해 영어 공부를 해왔습니다. 친절한 세정 서비스를 펼치기 위한 열의가 다들 대단하죠? 그 외국인 민원인이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세무서에도. 저도 민원실에 근무하면서 사실상 그 외국인들이 오면은 적지 않은 당황함을 겪게 되는데 그냥 영어 회화를 하면서 어떤 유창하게 뭐 능숙하게 대화를 한다기보다는 외국인 앞에서 자신감 있게 당황하지 않고 대할 수 있는 똑같이 대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얻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업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 같은 뭐 영세율 매출이라든지 그런 뭐 사업자분들 중에서는 외국인들도 많은데요. 외국인들이 와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회화 속에서 이렇게 뭐 세법적인 뭐 실무 회화도 하고 했던 걸 비롯해서 그걸 이제 실천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아무래도 자신감도 생기고 조금 더 친절하게 뭐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제 제법 외국인 응대에도 자신감을 가진 직원들. Okay, I think it's a great learning environment just because everyone has a there's no pressure. It's not like a high school learning environment where you're forced to study. It's just we can talk freely about general conversation. Enough experience to hold, you know, a good natural conversation. And so, yeah, I really enjoy it. Everyone has a great personality and everyone enjoys it too. 이렇게 남인천 세무서 직원들의 노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세무서에서 자주 사용하는 외국인과의 대화를 담아 교육 동영상 제작까지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영어 회화를 거의 한 1년 동안 해왔었거든요. 그 영어 회화 책은 많은데 세무 영어 회화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런 거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그 세무 영어 회화 그 각자 한 챕터씩 자기가 시나리오 작성하고 그다음에 각 하나를 맡아가지고 영어 회화 하나 작성하고 또 그 단어 같은 것도 잘 발음 같은 거를 한번도 해보지 못한 단어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단어도 발음하게끔 해가지고 하나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필수 세무 용어를 비롯해 외국인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했을 때 안내 요령,
외국인 납세자의 문의가 잦은 사업자 등록 신청과 현금 영수증 발급 과정 등 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대화 요령에 이르기까지 세무서 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영어 외화 구문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어느 세무서에서나 이것만 외워두면 세무 상담은 문제 없을 것 같죠? 그 만들 때 뭐 직원들 더 분위기도 좋아지고 또 참여도도 많이 높아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고 또 만들어놓은 권리로니까 좀 뿌듯하더라고요. 다들 좋아하고 저도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의 영어 공부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세무서 직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할애한 남인천 세무서 직원들. 대부분 이제 사업 때문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상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최초의 관문이 그럼 말이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은 그럼 첫 단추부터 일단 풀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작은 뭐 보탬이나마 외국인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팀에서 민원인 중에서 그 외국인이 와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좀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뭐 친절하게 그 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그 영어 스터디에 참여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원인들을 위한 일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